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강민 선수에게 말이죠. 네. 그런가 하면 김태경 선수는 자신 생애 최고의 순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김태용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서 자신의 패배했었던 그런 것까지도 복수를 했고 예. 거기서 이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둬 보니까 두 번째 경기는 뭐 보다 더 확실한 플레이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경기 운영이 돋보였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은 일단은 강민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에서 싸울 때 리버와 함께 이제 대치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승패가 확 갈리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이제 리플레이로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경기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로보틱스부 예. 서포트 베이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버를 안 찍습니다. 그러게요. 선수가 예. 꽤 오랫동안 리버를 안 찍거든요. 예. 인구수가 49, 파일런이 딱 막혔죠. 그래서 예. 예. 강민 선수의 본진 왼쪽에 보면 이제 파일런을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리플레이로 아하, 확인한 결과 이게 예. 좀 시간이 길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동준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버를 바로 못 찍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미 파일런이냐 유닛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강민 선수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예. 네, 파일런 먼저 찍고 리버 먼저 찍고 찍고 리버를 찍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순간 그 이후에 또 이제 결정적 장면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제 화면을 좀 더 빨리 돌려서 보면은 이제 리버가 여기에서 합류가 되고 바로 강민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강민 선수의 선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리버를 안 찍어요. 옆에 있는 드라브를 찍습니다. 찍네요. 예, 리버를 점프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드라브를 찍고 리버 옆에 있는 드라브를 찍고 피로배를 도박 제대로 맞고 이러다 보니까 드라브를 한꺼번에 먹어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럼 확실히 이 점프에서 강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점사 컨트롤을 못해준 것이 크기는 컸는데 조금 더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리버를, 서포트 페이가 완성됐음에도 바로바로 찍어주지 못한 게, 예, 저는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버가 둘이 되어버렸으면은, 사실 저 상황에서 그냥 진영만 갖추고 그냥 싸워도 강민 선수가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김태경의 어떤 폭발력, 전투력도 굉장히 좋았고, 강민 선수 약간의 실수도 겹치고 그러면서, 그렇죠. 스코어는 2-0.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3세트 전장을 볼까요? 고음TV 대접복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상랩에서는 김태용 선수가 1, 2경기 모두 따냈습니다만 아무래도 반선랩 스타일의 랩에서의 경험과 그 다음에 능수능란함은 강민 선수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김태용 선수의 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데저트 폭스에서 강민 선수의 승리도 지금은 사실 심정적으로 진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 2경기를 종합해본 결과 김태용 선수가 강민 선수보다 보다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3세트 강민 선수에게 최대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자, 김태경 선수는 프로토스 사상 최연소 4강 진출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가게 되면 최연소 4강 결승 진출에 이어서 그리고 MBCN 스타리그 통산 네 번째 프로토스 강민, 박용호, 박정석 이후 네 번째 결승 진출 프로토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게 됩니다. 이 한 경기에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를 보겠습니다. 12위 속에 위치한 김태경 선수. 2승 2패 강민 선수는 여기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4시 고음TV 대자톱스에 4시는 강민 선수가 보라색을 띄고 가져왔습니다. 네. 예전에 팀리그 때
2대0 스코어에서 강민 선수가 나와서 그걸 3대2로 뒤집고 주먹을 불끈지던 모습이 저는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네. 뭐 자체적으로 강민 선수가 노련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대를 가져야만은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리 생각했던 것보다 김태경 선수가 훨씬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태경 선수의 대단함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2대0이라는 그 상단의 스코어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측이 힘든 스코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민 선수가 확실히 프로포스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스 킬러였거든요. 예, 오늘 경기 현재까지 승률이 7승 4패 81%였습니다. 그런데 김태경 선수는 2승 5패 정도에 굉장히 저조한 데뷔 이후부터 좀 안 좋은 모습만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강민 선수의 우세를 점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역시 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MSL이 재밌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저 이쁘기만한 김태경이 아니네요, 이제는. 확실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부쩍 전략적으로, 경기 내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준비 과정. 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시겠습니다. 그렇죠. MSL 4강팀 오면 사실 우연,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네요. 현재는. 이래요? 김태경 선수의 반란을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2대0의 스코어, 0대2로 스코어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강민 선수 뭐 반선 매치 타이레 맵에는 자신 있었던 선수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경기 내에서의 스트레스는 김태용 선수보다는 강민 선수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이 제조스 폭스가 강민 선수에게 중점,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 2경기 때 김태용이 보여준 기세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엔 패배할 것인가.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절호의 기회예요. 처하게 있네요. 야, 이거는 김태경 선수는 처하게 선택합니다. 프로포스 아니죠? 예, 강민 선수죠. 강민 선수. 좋겠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는 로버트 스포츠에서 강민 선수가 스타게이트. 프로포스전에서 선맨에서 스타게이트 건설한다. 캐리어입니다, 이거. 캐리어.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김선수인데요. 진짜, 저거 빨리 파악당하고 상대가 맞춤 대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진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최소 캐리어가 둘 정도 나올 때까지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크니 지금 트리픽 붙이고 스타게이트에서 캐리어 슛도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보기에는요, 이 빌드는 뭐냐면은요, 예전에 8-1-5라는 맵에서 송병구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커리어를 뽑아서 상대방의 셔틀 견제해주고 리버 떨구고 이랬던 경기 운영이 있었죠. 안정성이라는 게 좀 지켜지면서 어느 순간 가장 된 운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선맵 내지는 선맵에서 선수들이 주로 보여줬었던 패스트 캐리어 이 운영이 준비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강민 선수와 박용훈 선수의 그 4강전 경기 때도 패스트 캐리어를 박용훈 선수가 준비해 왔었는데 강민 선수가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면서 제압을 했었거든요. 둘 중에 지켰거든요. 자, 그리고 본대는 확인합니다. 거세의 존재 확인하고 셔틀은 9시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완벽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커트를 요격하는 게 두 목적입니다. 모독에 끔해야 돼요. 스피드업 되기 전까지는 모독에 만들고 자신은 빨리 앞마당을 먹고 정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진짜 정말 저는 이 지금 강민 선수가 레즈 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커세어가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원 낭비, 인구수 낭비. 미네랄 팀이라도 팔이라도 제대로 써야 하는 이 진짜 일정 수준 경기에 나가는 순간의 경기에서 커세어를 선택했는데 별거 못한다 그러면 못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목적. 뭐 본진 안에 들어가서 섣불리 뭐 드래곤 위에 있다가 잡히지는 않겠지만 주목적. 즉 버트를 어떤 식으로 요격하느냐에 따라서 저 포세어의 쓰임새가 달라지거든요. 자, 옥토버가 모든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강민 선수는 보다 빠른 확장, 그 다음에 보다 수비적인 경기 운영,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셔틀 잡아내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자, 셔틀 저 위에 꽁꽁 부어 있는데요. 11시미 쪽에 엉뚱한 데 가 있죠. 그러나 걸릴 거가 없어요. 네, 찾을 것 같습니다. 자, 리버가 타야 될 셔틀인데 셔틀이 깨져야 강민 선수는 예. 자, 뛰어서 갑니다. 돌아갑니다. 잡았습니다. 네, 잡았어요. 세우지 리버 아래쪽에는 드라마 동기밖에 없고 여긴 너 넬지네요. 넬지요, 넬. 예. 발목을 묶고 빠른 확장, 발목을 묶고 빠른 확장 이게 지금 불편합니다. 다섯 가지 의외로 지금 커세어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상대방이 그냥 웬만큼 있겠지 한 두세 개 정도 있겠지 많아야 두세 개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제 케이가 넘어가네요. 예. 제가 웹은 아닐 테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나요? 활용할 수 있죠. 상대방이 이제 저 커세어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드라군이 많다 그러면 웹 뿌리면서 샷을 잡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네, 그냥 모든 걸 다 생각할 가능성이 작아보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마당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태 결정을 해주면서 커세어 케일리오 웹 김병희 전략이 또 있고 일단 김병희 전략이 그 정도 같아요. 뻑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민 선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커세어의 힘을 잔뜩 주는 것은 상대방의 제안에서 지상구를 조금 줄일 것 같고 자, 좋다. 자, 연기 하기가 너무 힘든 전략이야. 잘했어. 이번 타에서 드리버 타운다. 완전히 예 이것은 완전히 강민 페이스로 가네요. 완전히 예 1, 2경기 같은 경우는 강민 선수의 대항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김태용 선수가 승리를 따냈다면 지금은 슬슬 잠들고 있습니다. 예. 점점 꿈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앞마당에 게스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마당에 게스 빠릅니다. 자기 달아 돌리죠. 캐리어입니다. 커세어 캐리어 웹. 예. 이겁니다. 빠르게 앞마당에 저렇게 이제 게스를 먹고 지상구를 최소화하고 최소한 뽑으면서 그 다음에 공중 유닛의 공격력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순서대로 병력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진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가 들어가고 있는 김태용 선수. 네. 김태용 선수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셔틀 한 뒤로 차례차례 바깥쪽으로 내려서 드라군의 호의를 가지면서라도 가야 돼요. 네. 네. 아, 예. 네. 뭐, 물론 그런 플레이가 지금 가장 네,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강민 선수의 캐리어가 이미 찍혔다라는 것이 예, 굉장히 김태훈 선수에겐 큰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아, 뭐. 나왔어요. 네. 그냥 저는 오히려 김태훈 선수 그냥 뭐, 예, 다른 유닛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준비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리셋 쳐버리고, 타게이트 4개까지 늘리면서, 오히려 그냥 운리커서 이게 더,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큰 사람이에요. 근데, 예. 걸릴 가능성이 분명히 큽니다. 예. 커서가 많아요. 떨어지면은 진짜 폭발적인데. 이거. 쫓아갈 때 과연 다음 셔틀한테 어디 갔나 보죠. 아그 드랍이 떨어져요. 정답입니다. 이게 지금 몰고 다니는 거거든요. 자 몰고 다닙니다. 그럼 노골적이죠. 네. 자 비중하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내 셔틀 날아가는 건 순식 아니에요. 내리자마자 지금 태동이 얻어맞다가 장민이가 지금 카운터를 날리는 것 같은데요. 옥토버가 나와서 이쪽에 하는 거 없어요. 저 옥토버는 잠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김승이 없어질 거예요. 옥토버가 잠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딱 잠들기 조금만 고민했으면 잠들기 일보 직전이고 강민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었죠. 하게 됩니다. 깜깜깜깜 김태경 할 말이 없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결승 자리가 있는데요. 네. 결승 자리인데요. 프로토스의 세대 교체 강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1, 3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강리를 뛰어넘었습니다. 누가 강리이고 누가 김태우입니까? 자, 지금 태우의 졸업 것입니다만 내가 보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기억감을 아, 예. 체력이 너무 커요. 네. 체력이 너무 쌉니다. 예. 캐리어가 뭐 한 3대, 4대 정도 쌓인 것도 아니고 야. 그런 것도 아니고 렉터가 모두 깨져버린 강민 선수 보름돋는데요. 순간적인 판단 상대방에게 공을 날릴 수도 있었어요. 이 선수가 뭘 하나 이게 뭔가 고민을 잠깐만이라도 더 했다면 캐리어에 당했을 겁니다. 자 캐리어 3캐리어 썼으면 0커점 이기는 한대 커점을 말해주면서 네 커점 자 렉터가 개발되고 웹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상태에서의 캐리어가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시킨다면 모를까? 우리 저것이 차네요, 그러면. 네. 자, 어? 네. 자, 7시와 여자의 차이. 자,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드라마는 시간을 어쨌든 끌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준비를 보면 다 가져가 놓습니다. 저 지금 세 개인데 두 개를 만약에 뺏긴다면, 아니, 한 개라도 더 뺏겨버리면은 진짜 문제죠. 예, 드라곤 계속 찍으면서 여기서 버텨버리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김태용이, 야, 야, 드라곤 진짜 너무 잘 숨기고 있고, 예. 야, 그 순간에, 아니, 예, 어떻게 마치를 했을까요? 리버, 예, 리버, 잡혔습니다. 자, 잡혔더니, 교차로 갑니다. 대력 교차로 갔다! 아, 예, 시작 안 돼요. 시작 안 돼요. 시작 안 돼요. 예, 예. 언덕, 성덕이 언덕, 예, 언덕 위 캐리어는, 자, 아, 안 보여. 아, 캐리어는 뺏기고 나는 세대! 세대! 강대를 3대0 쳐다보 싶어. 대연수로 경기에 진출한 프로포스. 가장 근절에 가장 센스 있는 그런 경기를 이제 김태용 선수가 해내요. 이 선수가 더 사랑이고 이제 더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더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커스로 결승에 진출 경기에 한 분을 바라보는 김태용 선수 멀리 선수가 17년 36일 만에 결승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 완벽했다라고 좀 판단이 예. 되는데 아, 분명히 강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전략은 그 김태경 선수가 연습 경기 때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술적인 전략이었고 예. 실제로 강민 선수는 셔틀을 리버 셔틀까지 잡아내면서 캐리어 넘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앞마당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강민 선수의 페이스로 흘러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있던 와중에도 저기 구석에 시타데로브 아둔 올리고 템플러카이브 올리고 그러면서 다크 템플러를 뽑고 셔틀 하나를 미끼로 활용한 다음 본진에 드랍을 시켜버렸죠. 조금 더 만약에 강민 선수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그러니까 포지와 소통 캐논을 건설하면서 플레이를 했다면은 경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강민 선수가 왜 그런 플레이를 하지 못했냐면 셔틀 리버 잡고 셔틀 잡고 어쨌든 그만 출발이 좋았거든요. 거기에 쓸데없는 앞에서 커리어 캐리어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허를 김태경은 알고 있었다는 짓을 제대로 질렀습니다. 너무나 아프게 김태경 선수가 아버님과 또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죠. 야, 아직 결승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처음 날 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근데 강민을 뛰어넘고 3대0입니다. 3대0. 오전 다전제 승부에서 강민 선수를 저렇게 강민 선수를 이긴 선수 자체가 한 명밖에 없어요. 박영욱 선수. 그 수많은 경기 속에서 그 대회 속에서 그런 정도의 기록밖에는 강민 선수를 상대로 남길 수가 없었는데 이 김태경이 4강에 처음 올라와서 그냥 3대0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김태경이 정말 놀랍네요. 정말 예.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쿠데타에 성공을 했다는 예. 생각이 들고 예. 프로토스가 사실 세대 교체가 다른 종족보다 늦어요. 예. 네. 그 3대 프로토스라고 불리는 선수들 외에는 결승 진출을 이뤘었던 선수들도 손꼽거든요.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태경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딱 썼습니다. 네. 김태경.
예전에 그 최은성 선수가 본선에 올라오자마자 우승까지 한 이후로 그 선수의 시대를 한껏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선수는 프로토스 유저고 지금 처음 올라온 데다가 나이도 어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참 뭐 분명히 패기가 있고 실력이 있는 거는 사실 뭐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강민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리고 작년에 강민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아직까지 김태경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제 머릿속으로 한 70대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지금 나온 결과를 봐서는 확실히 김태경 선수가 그만큼 짧은 시간이나마 혹은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구나를 또 느끼게 됐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김태용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강민 선수입니다. 그랬죠. 예. 네.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강민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를 꺾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좋아하면은 닮거든요. 좋아하고 닮다 보면은 약점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민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전략을 준비하는데 다른 선수보다 김태용 선수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결과물이 이번 경기 3대0으로 나타났죠. 오늘 경기 뭐 1세트, 2세트, 3세트 모두 강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를 바꿔놨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를 완벽히 좀 빼닮은 듯한 그리고 그런 판단을 통해서 실수 한 번 없이 상대방을 잡아내는 이런 완벽한 플레이. MSL은 항상 당대 최강의 선수를 가렸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시즌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이 대회를 통해서 나타났었던 뭐 최현성, 이윤열, 마재훈 이런 여러 명의 선수들 모두 다 캐스파 랭킹 1위 올라가면서 본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용 선수의 미래도 저희가 여기서 빨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얼마만큼 성장을 할지 아직 그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결승전에서도 좋은 성적 내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흔히 나이가 좀 어린 선수들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그렇게 새겨 듣는 편이 아니었어요. 네,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발전 가능성도 그리고 또 발전 양도 한계가 있고 좀 이정재 선수는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맞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태경은 이만큼 성장할 것을 제가 예상했다면 말 그대로 이만큼 진짜 강민을 뛰어넘을 만큼 프로토스의 역사를 새로 쓸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승에 진영수가 올라가든 마재훈이 올라가든 프로토스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벌써 부풀게 되네요. 자, 오늘의 경기는 3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결승이었습니다. 롱기는 스코어 블리스 X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첫 번째 블리스 X 13번 58초 만에 강민 선수를 누르고 두 번째 리버스 템플에서 8번 43초 만에 강민 선수를 또 한 번 꺾습니다. 공TV 레저포스 김태경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결승전에 한 자리 올려놓는데 걸리는 시간은 11분 17초. 그다지 오늘 퐁퐁 털어서 많지 않은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강민 선수를 탈락시키고 자신을 생애 최초로 메이저 대회 최연속 결승 진출 그리고 MC게임 쇼로에서 처음으로 결승 진출 그리고 MSL 통산 네 번째 프로토스로서 결승 진출하는 그 쾌거를 이 선수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준 셔틀, 예, 진짜 미끼 던지고 본진의 다크드랍, 아, 본진과 앞마당의 다크드랍 이 플레이는 다시 생각해도 예, 소름 끼치네요. 그거로만 끝났나요? 마인드 컨트롤 준비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참 예. 스코어를 보면서도 1경기 김태경 승, 2경기 김태경 승, 3경기 김태경 승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 믿기지가 않네요. 그 정도로 저는 강민 선수의 플레이 중계를 김태용 선수의 플레이 중계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 선수에게 더 많은 임팩트를 받았었던 그런 중계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이런 그 급변화가 좀 믿어지지 않지만 이 선수의 플레이를 다시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네. 결승전에 가서도 그만큼 준비하고 색다른 쿠데타를 또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선수라고 봅니다. 신구의 대결, 세대교체의 어떤 이제 핵심이 되는 듯한 예.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절반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예, 무방하겠죠. 물론 뭐 강민 선수도 이번 시즌 4강까지 오는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예, 같이 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또 김태경 선수가 예,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거 프로토스의 대선배로서 한편으로는 뭐 물론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쉽겠지만 한편으로는 예, 또 그 어떤
느낀 게 많을 거예요. 네. 네, 강민 선수도 배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김태경 선수의 맞상대는 누가 될까요? 저그가 될까요? 테란이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게 결정 지어집니다. 야, 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마지은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맵이라는 영향이 있고 진영 선수의 거구장 데이터를 생각해보면 진영 선수가 그쪽으로 생각하면 진영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모르는 경기, 오전 3선 승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아, 2월 30일 생방송. 예, 2월 15일 6시 30분 생방송됩니다. 그 맵의 순서로 옮기는 스포, 이번 템플 대전 폭스 블리스텍스를 옮기는 스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과연 이 김태경 선수의 상대는 요즘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재훈 선수가 될지, 다시 한번 돌풍을 또 한번 일으키고 있는 진영 선수가 될지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이에 또한 이 MSL의 도전자 알레미그는 선수의 질주가 계속되죠. 서바이벌 리그 여러분께 예고해드립니다. 예, 서바이벌 리그 임동혁, 박영민, 김성기, 원종선 선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예. 2월 12일 월요일이죠. 6시 30분에 네. 생방송되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 변은종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그리고 김민구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플레이오프 역시 2라운드 결승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결승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경기를 펼치는 펼쳐서 승리하는 선수는 MSL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강민 선수는 이제 11차 시즌, 11차 MSL 조지명 씨의 또한 탑시드로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경 선수 앞으로 행복,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봄TV.com을 통해서 역시 무료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체 2호 도마트의 이승원, 김동준, 진행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마지은 선수와 김영 선수의 승자를 다음주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